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닮아갑시다. 아멘. 예, 오늘은 올해 마지막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회계 장부를 감사하고 정부도 관계 기 간의 국정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연말 결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시간관은 여러분 직선형입니다. 그 말은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과 개인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서는 세금 결산을 굉장히 정산을 잘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잘했던 인물로 그 인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당시 세리가 되어지면 해당에서도 출교 조치를 내릴 정도로 그야말로 제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족들한테는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재판할 때도 증인석에 설수 설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이방인과 창녀와 동급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으면서 세리 레위에서 제자 마태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로 살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 말년에는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3일 밤 우리 마지막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참된 성공과 축복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어,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무스9장 12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적으로 전 성도님들이 사문동의 주역으로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어, 오래 있었던 온갖 괴로움을 우리가 다 잊자라는 의미로 막년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파격적인 예수님처럼 복음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치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연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갈 가나안은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바로 풍요로운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전에 본문 십 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찾아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애굽 땅은 여러분 굉장히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이 나일강의 물을 굉장히 의존을 했습니다. 그 물을 끌어다가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일강이 우상화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 시설을 통해서 농경지의 물을 사람들이 일일이 다 발로 끌어다가 그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린 풍요로움은 사실은 인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애굽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애굽 땅은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이 땅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 의지와 열정을 갖고 또 세상 배경을 미덕으로 삼아서 무돈리도 달려갑니다 이것이 너무 과해서 이제는 인간 스스로 신이 될수 있다는 착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능성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에 매여 있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을 했다. 바로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사단의 노예되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한 거, 바로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연초 당신이 올한 해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인생의 연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베테랑 농부? 그렇다고 해서 올해 미리 한해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그거는 사실 알수 없는 거죠 자연재해가 닥칠 수도 있고 병충해가 닥칠 수도 있고 비가 언제 올지 노심초사 한 해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농사는 하늘에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농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풍년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와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범죄 이후에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습니다. 엉겅키와 가시덤 불을 내기 시작했고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농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개입되어서 지어주셔야만 우리는 풍년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삭 어떻습니까? 1년 농사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농사꾼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재지변, 이거는 보험 획득도 못 받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을 이기고 1년 농사에 100배의 축복 그것도 세의 근원적인 축복을 얻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르호벗의 경제까지 차지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삭이 부자였던 그 수양의 비밀 하나님과의 그 이명 계약 속에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노력해서 먹고 사는 수준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신자도 이정도 응답은 누립니다. 우리 랩노트도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요. 예, 이럴 수가.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부신자 열심히 공부했더니 서울대 갑니다. 당연합니다. 노력하면 좋은 자 타고요, 좋은 직장 갑니다. 우리보다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허용한 축복이 바로 일반적인 축복이거든요 이런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237 전도와 성교의 축복, 이런 랩런트의 축복 이것은 불신자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인생 왜 태어났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어차피 사람은 죽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또다 전도자시기 때문에 생증명 이걸 외치시겠죠. 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사명이 있어.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이 굳이 태어나면 죽을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구원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의 서정 굉장히 놀랍, 놀랍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을 보면 예수님의 연초 예수님의 연말은 무엇일까요? 전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연초는 구원자로 오신 초림 예수 예수님에게 있어서 연말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바로 재림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림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신이 죽었다.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파격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흉내 내고 모방할 수 없는 스토리거든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 하나님에서 된 이유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문제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포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왜100% 인간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눈높이를 맞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정물의두 사람이 빠져서 호우적거리다고할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너 빨리 먼저 나가 아니요 너나 해결하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너나 해결하세요 둘다 구정물에 빠진 사람이 누가 누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더러움을 씻겨줄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원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영적 세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통 불신자들 또 세가족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뭐안 착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조금 이제 성격이 안 좋은 기독 신자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착해서 구원 받은 것은 절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착함의 보상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제사함의 보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한 스토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은혜를 존 칼비는 불과 학력적 은총이다 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노력한 결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걸 요구합니다 자꾸 삐뚤어지게 가야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보고 넘어지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의와 열심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고 그 기준과 주체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걸 세팅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준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주체와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이시대 여러분이 교회를 폭파시키고 불태우고 우리를 막 핍박해서 참수시키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겁니다. 늘 제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거 99%의 물에다 1% 여러분 독을 섞으면 그거는 우리는 동물입니다. 99% 복음을 말하고 거기다 1% 아류복음 섞어 복음시키면 그런 일단 그거는 순수복음 아닙니다. 섞인 복음이거든요. 사단은요, 복음을 희석시키면서 종교형 기독신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느 분이 그런 질문 하셨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왜 꼬리패처럼 따라다닙니까? "아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뭐 그런 걸 물어, 저분도 모르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허,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유, 그냥 아유, 그냥 믿어 하는데, 여기가 덜덜덜 떨리는 거 보니까 당황하신 거야. 그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끝난 건데, 왜 그리스도는 꼬리패처럼 따라다니, 얼마나 이세 가족이 그게 궁금했겠어요?" 그리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를 뭐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통 우리는 예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에 제한되고 거기에 갇혀 버린 예수. 윤리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냥 늘 나예요. 늘내 삶에 근근해요. 그리스도의 이삼중직적인 왕적 권세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 나라는 우타리를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내 삶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섬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늘내 자녀, 내 경제지, 어떻게 보금경제에 여러분 렘런트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계속해서 싸구려 보금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파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 세리사절합니다. 이제 연봉, 1억 미만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물론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무언의 이런 글을 써붙이지 않아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하고 편을 짜고 뭔가 깎아내리고 나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무언의 배타적인 시선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세계 교회 안에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끄는 단골 메뉴 기복시랑 너무 좋죠. 교회에다만 열심히 다니면 뭔가 형통해. 없던 돈도 생기고 있던 질병도 떠나가고 뭔가 그냥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왜곡시키고 더 이상 내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 없는 구원을 말하고 천국행 티켓을 무단으로 발행을 합니다. 뭔가 해중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설교는 최대한 빼고 뭔가 타협하는 설교. 신자들이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만족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해봐.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을 보실 때는 절감과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종교와 다를 바가 없고 이러한 무늬만 기독신자들은 절대로 장식이 3장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독방송을 들으면서 할 부가 울면서 남편의그 전도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영혼권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서 남편한테 늘 얘기한다는 거야 여보 여보 우리 죽어서 같이 천국 가요 여보 여보 남편이 짜증 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야 뭐야 어? 오늘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는 먼 스토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그것은 이미 티켓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여기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도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쵸?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아침에 눈만 뜨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문제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그런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줄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늘 뒷다리 긁는 스토리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도 시원하게 저를 긁어줬고 너무도 시원하게 답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막연한 복음이 아니고 사실적인 이 복음을 여러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복음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선포되는 강당과 교회를 만나고 그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연초가 정말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제대로 인생의 단추가 껴진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새가족 사육을 하면서 새가족 사주시를 마친 분들 설문지 하거든요 사주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부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10의 거의 9.999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절절히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연초부터 이 땅을 떠나는 결산의 시간표인 연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신자들과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떻게 부신자들이 이 축복을 알수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없이 많은 산과 골짜기를 넘어오셨고 지금도 그 중턱을 넘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하나님의 인도로 또 하나님의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파격적인 응답으로 또 우리를 인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영적 가난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연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바로 이땅 바로 그 가난 땅 앞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도 22절 상반절에도 32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본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샀습니다. 온갖 맹세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고 문제 해결하고 조금 숨쉴만 하면 인간의 본성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또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이 법도에 순종할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좀 사랑해줘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들, 하나님께 그렇게 뭐 득이 될 일이 솔직히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성교도 해야죠 바쁩니다 구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예배의 열매일 뿐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도요, 내가 예배 놓치고 강단의 흐름을 놓쳐버린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 다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방황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데이트가 되지 않고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요 내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5 절에 너희도 산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하나님을 뵙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받고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저희는 다 앉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다헌금하실것 같아요 우리 여정도님들은 자백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삭은 여전히 예배의 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예배의 단을 쌓았고요. 백 배의 축복을 받아도 편질되지 않을 중심이 이미 예배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 배의 축복을 누리게 주냐 그 중심을 보시죠. 전업원 백 배의 축복을 줘도 떠날 놈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백배의 축복을 줘도 편질되지 않은 예배자의 자료로 쓴다면 그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저 정복하고 설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그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 속에 예배에달에 쌓았던 그 비밀 속에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한 주간 누릴 시간표와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늘 강단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인사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래서 인사를 항상 나눕니다 그한줄 강단의 요약이거든요 그것을 딱 기다렸다가 딱 적는 겁니다 예, 오늘 다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그 강단 흐름의 한줄 요약이거든요 2023년 올해는 이제 53조 강단입니다 우리가 보통 52조라고 하는데 강단의 흐름을 보니 1월에 빌립보서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3월에 사도행전을 거쳐서 시어부터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눈치 채셨겠지만 늘 1대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지는 당연히 신분에 따른 권세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뭐 할까요? 결론은 우리가 한 주간 누릴 응답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52조 강단의 흐름을 쭉 타다 보시면, 나는 그냥 52개, 53개의 계단을 올라갔을 뿐인데 어느새 아모스 9장 12절의 원단의 성취를 맛보는 겁니다. 그냥 원단의 성취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심도 낼수 없습니다. 그냥 한조한조 강단의 흐름에 충실하게 따라갔을 뿐인데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좀 막연할 수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강단을 통해 받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등장했던 여러분 세리 레이 마태로 바뀌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걸 기록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것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나를 매국노로, 나를 경멸하던 그 동족들을 행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혼자만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맛있는 맛집도 한번 그집 가봐. 너무 맛있어.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맛집에 뭐 메뉴만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터치를 받은 자는 또 다른 영혼을 터치할 수밖에 없는 영적 터치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세상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모로 변화시켜라, 백로로 변화시켜라. 너무 중요한 예화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까마귀 세상 가서 까마귀 안 되면 당인 거예요. 내가 백로로 유지만 해도 다행이요. 상대방을 백로까지 변화시키래요. 보통 우리는 사람 탓, 환경 탓, 문제 탓하지만, 내가 충만하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까마귀 고래에 돌아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거든요. 제가 랩너드 사육을 할때 어느 학부모님이 딱 찾아와서,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이들 공과반을 바꿔주세요. 이 아이는 너무 착하고 똑같은데꼭막 노는 아이들 쪽에 이제 공과반이 섞인 거예요. 아이들 이제 말씀 공부할 때 얘가 자꾸 그 아이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얘를 좀 옮겨달라고. 그래요.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좋은 반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내가 소, 아버님 그렇게 좋은 아이면 그만 아이들을 한번 좀 바꿔보시죠. 내가 네, 이러고안 바꿔줬어요. 네, 아그 좋은 아이면 그럼 세상이 다 입맛대로 뭐 내가 좋은 아이들만 만나서 살수 있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까마귀 같은 세상 들어가서 백로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 까마귀니까 싫어 나 백로대로 보내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둠을 어둠이 빛을 한 번도 이긴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 되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의 망대가 된 겁니다. 빛의 망대는요, 빛은요, 오게 하는 거죠.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세리들과 어울리셨는데 죄인이 되거나 세리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진정한 빛의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타 문제타 할거 없어요 나를 점검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나서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여서 완벽하게 할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리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와 저는 이 세스 루이스 이 신학자의 고백이 너무 와닿았었어요. 하나님이 눈만 깜빡하면 완벽하게 할수 있는 일을 굳이 우리는 실수하고 그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대요. 그 우리한테 위임하신 일에 대해서는 결코 나서지 않는데요. 그냥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세계보금마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마, 그리지마 퍼펙트하게 일을 해봐 이거 원치 않으셔요. 그냥 우리가 함께 원리스를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삐뚤어진 거, 부족한 거 그건 내가 채워나갈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나갈 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님께서 우리를 영생사업의 파트너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3일에 조를 통한 사문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나주 기준으로 3,200여 명의 등록과 방문 세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냥 올수 없었겠죠. 와야 오는 거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인도자들의 그런 눈물과 헌신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3명의 완수자들에게 하느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드린 대로 내일 모레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다니 목사님 말씀 받기 전에 어, 2023 우리 예원 전도자 어워즈가 있습니다. 처음이죠. 스타트만 운동의 결산이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죠. 내년에도 또 우리는 계속 고고 해야 되겠지만 올해 스타트만 운동의 결산과 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등록 시켰던 또 방문 시킨 우리 새 가족 어, 인도자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께 영광 돌리고 또 다니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자부심도 갖고 또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전도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드렙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성경에서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 관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강수량이 매우 적고 그 토질도 석회석 사암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물이 귀했죠. 그래서 이 비가 단순히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직결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자체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강우량은 굉장히 미비했지만 그 정도로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자 이른 비가 무엇이고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만 갈라지고 메마랐던 땅이 촉촉하게 젖은 거죠. 예, 파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또 나중에 내려줘야지 겨울 우기 동안 이 자랐던 작물들이 또 자, 나머지 잘 성장하고 또잘 어,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부문 14절 하반절에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그야말로 가난의 3대 소, 이 소산물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한서 책임지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늦은비,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환당을 했습니다. 정말 갑부 한 명이 없는 것도 놀랍거든요. 수천 명의 성도인데 갑부가 아무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개미 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이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창고를 가득 채우는 갑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그리고 늦은 비는 알곡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 주는 영적 수식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끝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진,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인생의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이클 같지만 우리는 하나 앞에 서야 되는 그 결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존 버니언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데 그날에 너는 충성했느냐 너는 실천했느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불신자는 지옥 심판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상급 심판은 너가 충성했니? 너가 실천했니? 이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말이면 우리가 13월의 월급 기다리죠. 예, 연말 정산 꿀팁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 더 돌려받을 것은 없는지 많이 우리가 이제 막그 정산하기에서 한 머리도 굴리지 않습니까?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꼭 영적인 이 13, 13월의 월급이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연말 결산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이 상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절대 목표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8절에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2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더해주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장수의 복이 나오고요. 23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 나오고요. 24절에 보면 영토 확장의 복이 나오고, 25절에는 강대국이 되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초 구원자로 오신 바로 초림 예수, 연말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 예수. 오늘 이두 단어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의 시간표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통해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방송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사전 M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 MC. 방송 시작 전에 나오는 MC의 줄임말이죠. 누카 방송 전에 나와서 방청객을 상대로 누카 전에 분위기를 막 달굽니다. 막 방, 이 박수도 유도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예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MCG TV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수당도 사실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인 것이 사실 이 본방송을 위한 약간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역할을 잘안 해줘버리면 사실 방송할 때 분위기가 달궈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전 MC인데 자 사전 MC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느 기자가 이 사전 MC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사전 MC요? 밤하늘이죠. 별을 빛나게 해주잖아요. 참 멋진 표현이죠. 이 문구를 제가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사전 MC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지. 그리스라는 도이 복음을 동기 삼아서 뭔가 내 동기를 충족시키면 안 되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실 사전 MC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만 도 드러내는 영적 MC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거 뭔가 내가 복음을 시석시키는 예체질들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칭찬해야 되고 내가 한번더 쓰다듬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는 엉덩이 두드겨주는 그런 신앙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붙도록 것은 갱신해야 될 예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말고 밤하늘이 되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기간, 내 가족, 내 지인. 이들의 살리는 3일이 주의 사문동과 고룩 전도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여러분들을 당당히 세우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받은 응답들을 여러분 연말 열시에 잘 점검하시고 이삼칠 나라 오총종족 보금말을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